안녕하십니까 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내오전 네,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웨이시 전략 공독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수적 공부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 2 4만네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어, 더 많은 참여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 생목록 처음 오신 분들은 제생목록좀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연습 없는 시장 진입은 죽은 뿐이고 매수매도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쉴 때와 할 때를 구분하고 추세를 믿고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공덕을 쌓자. 세 가지 추세가 있죠. 지금은 하락 추세가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어제. 국채 금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한대로 지금 네, 폭락이 이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상황들 예의주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 어제 저녁 영상인데요. 어, 많이들 봐주셨고 좀더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금융 위기냐? 중국과 영국에 대한 해설이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 금융 위기가 금융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예,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영국 국채와 아, 위안화에 대한 얘기 예,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어, 여기 댓글에 예, 빈센트님께서 어, 좀긴 장문의 댓글을 남겨 주셨고 어, 상당히 의미가 심장하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본쿤님께서 9월 30일 미 전부 셧다운 가능 유수가 나왔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좀잘 읽어보시면, 네. 그래서 월급이 이제 에, 지연이 되는 거죠. 한 30일 넘게 아마 진행이 될 걸로 어, 보이고요. 그래서 협상을 하는데 에, 중요한 거는 어, 이게 이제 경기 침체로 이어질 거라는 에, 분석이 나왔습니다. 잘좀 보시고. 아무튼, 그걸 올려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많이 좀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좋아요, 댓글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린 게 이거거든요. 중국 위안화가 지금 고점이, 어, 7.3496? 예, 7.35 정도까지 갔었는데, 어제 이제 여기 윗꼬리가 달리면서 시장에 개입을 했어요. 네, 일본에서 시장 개입이 들어왔고, 근데 이거를 못 막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본 유출이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파동상으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대략 가능한 지금 8위안 정도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고점을 넘는 상황이 되면 네. 중국은 달나라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아무리 통제 경제라고 하더라도. 자본이 빠지는 데는 견딜 수가 없다. 다 망하는데 무슨, 뭐, 통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 네, 잘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어제 국채는 이제 90, 90을 위협을 하고 있어요. 달러가 아니라. 그러면 결국엔 이렇게 가격이 폭락한다는 이유는 일단 금리가 높고요. 물가가 아직 안정이 됐, 안정이 안 됐고, 이제 실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어, 영국은 어, 국가 부도 위기에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예, 영국에서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라고 하면, 네, 이때도 작년 10월달인가요? 돈 풀어서 막았죠, 이거 살짝.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상황을 예 주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유럽. 지금 중국, 어, 지금 일본도 뭐 간당간당 하고요. 그 와중에 예, 셧다운 이슈가 또 떴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미 하원 의장이 셧다운을 대안으로 어 뭐냐 어, 임시 예산한 카드를 꺼내는데 과연 이게 예, 될까?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강경파 공화당 강경파들은 아 이거 안 된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9월 30일까지 그 법안을 처리를 못하면, 네, 셧다운이 일어나고요. 셧다운은 강도는 부채협상보다는 좀 약하지만, 그래서 여기 BCA라는 캐나다 그 리서치 업체인데, 증시 앞서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들 그래서 미 셧다운 치시고요. 어, 다음에서 제가 찾은 건데, 여러분한 번, 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영향은 미친다. 어, 그 다음에 지금 카드 돌려막기가 과연 순탄하게 될 건가, 미국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지금 변수로 또 작용이 되고 있죠. 잘 판단하시고요. 자,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자, 10년물 장중 4.3%, 30년물은 4.4%. 오, 이거 국채 가격이 폭락하는 거거든요. 무시무시하죠. 다우지수 51선 이탈. 이건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 다음에, 네, 중국 투자 시장에서 외국 자본 대거 이탈, 그거는 환율로 보면 딱 나와요. 이탈하는 거 보이시죠? 예 네, 지금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 경기 부양을 해봐야 이, 이탈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음. 그러니까 원약이 이쪽 애들이 좀 머리에 예, 우동 사리만 똥만 들어갔고요. 대가리가 안 돌아가서 그래요. 예. 네. 잘좀 보시고 앞으로 그러면 중국의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도 상당히 지금 엄청난 영향으로 미칠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 28,000 달러 붕괴 심각하죠? 음, 잘 보시고요. 예, 그래서 중국이 지금 아, 떠오르는 딱코스 그다음에 유럽도 지금 심상치 않고요. 자 해외 증시 보시면 국채 금리 상승에 당연하죠. 국채 금리가 아까 4.3%죠. 그다음에 예, 미국 그 나스닥이라든가 S&P 500수입률이 4%가 안 돼요. 이게. 그러면 결국엔 예,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투자해요? 예, 국채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듀레이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핀테크라든가 예. 그러니까 빅테크 이런 애들은 투자를 줄여요. 당연한 거죠. 예. 그리고 실적도 별로 안 좋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어, 10년물 어, 국채가 떠오르는 이슈로 제 채널에서는 계속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는 미리 앞서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잘좀 보시고요. 음.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 자, 우리 보는 지표 세 가지. 장기 지표 버핏. 자,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죠. 166.9. 네. 8월 17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여기 고점 215, 자, 반등 고점 예, 174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하락, 반등, 야, 이, 이 그림이 남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 지금 8월 달이니까요. 예, 9월 달, 이제 150대 내려가는지 그것만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무슨 얘기죠? 예, 장기지표가... 하락으로 가는 거죠. 에, 결국엔 에, 원래대로 가는 겁니다. 원래 자리로. 원래 자리가 어디예요? 100% 공정한 가치로. 얘가 설명한 거예요. 법피지표가 무슨 얘기냐? 자, 고점 대비 반이고요. 고점 대비 반이고요. 버블, 고점 대비 반. 버블 붕괴, 고점 대비 반. 100. 네, 100의 가치로. 그러면 2013년 주가로 돌아가야지만 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시장이 나올 것이다. 예, 지금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부채를 축소해야 돼요. 그거는 자산 시장을 폭락시키는 것 밖에 없습니다. 세력들도 알고 있어요. 예, 변방의 장수인 제가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예. 자, 그래서 장기 지표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단기 지표. 예, 드디어 중립에서 이제 공포 구간으로 왔죠. 확 내려왔습니다. 대단하죠? 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네, 예, 보이시나요? 하루 만에 이렇게 심리가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자, 여기가 고점이었죠? 그래서 쭉 내려왔고, 마찬가지 내려오고, 내려오고, 내려왔어야 되는데, 안 내려왔죠? 이번에. 예, 거품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주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단기 지수, 공포, 탐욕 지수. 그러면 예, 얘는 어디로 간다고요? 극도의 공포로 갑니다. 완전히 바닥에다 한번 패대기 치고, 어, 이제 반등 나오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내려오고 있고요. 자 주가 강세 주가포 아주 급하게 내려오고 있죠. 예, 그다음에 부콜옵션 제가 얘기한 대로 자, 7월 중순부터 클랐습니다. 예, 올라가면 클랍니다. 예, 공포 구간에 들어갔죠. 예, 그다음에 변동성 극심한 공포 어, 안전한 피난처수요. 그래서 정확한 단기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기와 단기를 동시에 보고, 자, 주식 시장 변화를 통해서, 자, 중소형주, 이번 주만, ARKK 20% 빠졌어요. 네, 결국엔 뭐죠? 큰 폭락과 살짝 반등과 다시 대폭락이 기다리고 있다.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은행, 혼조세네요. 네, 어제 살짝 빠졌고, 이제 8%, KRE, 마찬가지, 8%. 그 다음에, 은행들은 혼조세. 예. 네. 자 올라간 놈 있고 내려간 놈 있고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을 주식 시장을 요거로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소형주와 은행주 다 망했고요. 대형주 시작했죠? 파산행률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다. 그래서 거래량 잘 보시고 애플 보시면요. 어제 시간에까지 합치면 1.5% 넘게 빠졌습니다. 2% 가까이. 그래서 어제 좀 빠지고요. 자, 7월 19일 고점으로부터 지금 12.37%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 158달러를 찍는 순간, 현재 174달러 본격적인 세계 증시 폭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왜 마이너스 20%를 꼭 기억을 하시고, 특히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린 게 거래량이죠. 거래량 터지고 있죠. 네, 반동 줄 때는 거래량이 안 들어오고요. 그래서 애플이 빠진다는 얘기는 네, 완전히 이제는. 전 세계 증시가 골로 가는 중이고요. 철저히 대비하시고 빨리 빠져나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1% 넘게 구글만 조금 올랐고요. 나머지를 다 폭삭했습니다. 테슬라 3% 가까이 빠졌고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죠. 자,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다. 이런데도 안 나온다. 개긴다 이거 반동줄 거야. 살짝 조정이야. 그런 개구라들은 안 믿는 게 좋으세요. 예. 자, 환율이죠. 환율 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권장보다 2원 정도 빠졌는데요. 여기 고점 넘을 상황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1 4 0 0원대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길. 자, 달러, 일시적 강세 위험. 왜? 예, 지난 팬데믹 때처럼 일시적으로 강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 모든 자산을 팔아야 되는, 달러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게 뭐죠? 네. 블랙스완이또 갖고, 강력한 자산 붕괴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유로 보시면, 유로는 본격적인 이제 폭시약이 이제 진행이 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로발 금융재정위기 나올 것 같고요. 자, 국채신년물입니다 예. 네. 어제 고점을 4.3% 돌파했네요. 고점은. 현재는 4.28%.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팔고 있는 거예요, 장기물을.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 누구죠? 예, 네, 중국 애들입니다. 어, 중국 애들이 이걸 팔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 올라갈 수밖에 없구요. 그 다음에 3개월 물 정책금리 반영하고 있고, 자, 2년 물. 자, 어, 요건 정책금리 따라가는데 안 올라가죠? 틀리죠? 지금 10년 물하고 움직임이 잘 보시구요. 자, 30년 물 보시면, 네, 4.4까지 갔다가 4.416. 지금 살짝 눌렸는데, 네, 지금 여기 고점 돌팔것 같아요. 장기물 위주로 어, 지금 팔고 있다. 그래서 자 10년과 3개월 이 네, 서서히 올라오고 있죠. 자그 다음에 10년과 2년 네, 지금 좁히고 있습니다. 자 30년과 5년 얘도 그러면 자, 무슨 얘기냐면 네, 결국엔 네 증시 폭락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잘 보시라. 그래서 정상화 될때 폭락, 정상화 폭락. 자 지금, 이때는 역전도 안 됐었어요. 30년, 5년. 네, 그 다음에 정상화 직전이죠. 여기서 계속해서 계속 개기고 있는데,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잘 보시고, 자, 10년하고 2년도 많이 좁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거의 쌍봉 형태로 S&P 500이 지금 무너지는 형태가 있고요. 자, 10년과 3개월. 자, 얘도 이제 급격히 올라오기 시작했죠. 중요한 거는 장기물이 오른다는 얘기죠. 어떻게 됐든 간에 장기물 오르고 단기물은 지금 정체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급박한 일이 생겨서 연준이 금리라도 인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예, 증시는 완전 폭락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 자 유가는 지금 80달러 근처에서 와리가리하고 있고, 자큰 침체로 가지 않나 지금 걱정이 예, 앞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 7월 달에 반등이 세게 나왔지만, 지금 일단 걸리는 모습이에요. 네. 침체 이슈, 중국 이슈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서 유가도 내려올 수 있는데, 이런 급격한 하락은 없고, 여기서 와리가리 하다가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지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더리움인데, 보세요. 네. 이게 이제 4% 정도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자, 유동성 확대와 유동성 축소. 정확하죠? 자, 반등 살짝 나왔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는. 그래서 RSI가 48, 이제 본격적으로 풍덩으로 들어가는. 그죠? 잘 보시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00달러 좀 보고 있습니다. 팬데믹 저점. 네. 1700달러인데 급격히 내려올 거예요. 연준에서 어떤 스탠스가 나오면.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지금 나스닥도 이렇게 급하게 빠지고 있는 상황. 그만큼 지금 채권 금리가 무시무시하다는 얘기죠. 자, NDQ, 어, SPX, 자, 음봉 생기고 있고요. NDQ, DJI, 마찬가지은 음봉 생기고 있고요. 자, NDQ, RUT, 자, 이거를 경계하시라고. 한 6개월 만에 이렇게 내꽂거든요 6개월 만에, 예. 네, 조심하셔요. 그래서 대공황 때 그랬고요. 1973년, 2000년, 현재 모습을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IPO 스펙. 그래서 지금 얘도 지금 스트리 블랙 크로우. 그래서 자 25달러 붕괴되면 본격적인 에, 킬러 C가 확실히 작동이 될것 같고 디알 호튼도 어제 5% 넘게 빠졌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분산 과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 큰 다이버전스가 이후에 지금 폭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주택 버블 부동산인데요. 자 그동안의 버블은 각각의 버블이었어요. 그동안에 각각 일어났었습니다. 주식이면 주식 그 다음에 부동산이면 부동산 그 다음에 채권이면 채권 이런 식으로 버블이었는데 지금은 다 에? 코인, 채권, 부동, 부동산 주식 다 모든 게다 박살나는 버블이 지금 보시죠? 에? 그래서 어, 이번에는 그냥 뭐 대충 어, 대충 떼우고 넘어간다 이런 게 아니라 에? 모든 게다 아, 재정비되는, 네. 그래서, 디레버리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진짜, 진짜 조심하시고요. 앞으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2년 정도 가까이 심하게 일어날 겁니다. 대비하시기 바라고, 미리미리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러셀이천 어제 상당 폭 급하게 내려오고 있죠? 네. 얘도 51선 지금 이탈됐고요. 이틀 전에 이탈했습니다. 잘 보시고. 그래서, 자, 얘 같은 경우는 여기 160달러 붕괴가 되면 본격적인 폭락으로 갈 것이고. 자, 이게 뭐죠? 변동성 지수입니다. 어제 VXN, 바닥 다지고 지금 슬슬 올라가고 있죠? 빅스 보실래요? 빅스는 급하게 올라가고 있죠? 어제 6.74%. 자, 그 다음에 V빅스는 더 해요. 올라가는 게. 자, 쌍바닥, 다중바닥, 지금 폭등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거 안 나오길 빌어야 돼요. 이거, 아시겠죠? 지금, 그 초입에 있죠?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큐어 보시면, 스큐어도 엄청나게 어제 폭락했네. 예, 네, 3.5%. 그러면 요거는 요걸로 봐야죠. 라인으로. 예, 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찍고 두달 정도 지나면 폭락. 고점 찍고 두달 정도 지나면 폭락. 그래서 앞으로 엄청난 변동성 아래로 잘좀 보시면 될것 같고. 자, 큐큐큐, 어제 많이 떨어졌네요. 네. 자, 51선 이탈. 거래량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제 본격적인 킬러 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등은 나오는데 거래량이 안 들어와요. 안 사요. 아예 사질 않아요. 주체들이 음, 무슨 얘기예요? 네,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나타난 현상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진짜 조심하시라고 네. 시작된 거죠, 확실하게. 그래서 실제 나스닥을 보시면 이런 모습이고요. 자, 주봉에서 자 어땠어? 어땠어요? 성골 반전. 내가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성골 반전 생겼죠. 그 이후로 계속 폭락하죠. 그래서 반전 패턴을 잘 익혀두면 네, 쓸모가 많다. 잘좀 보시고. 그래서 자 지금 어때요? 자음봉이 크게 세개 떨어졌다. 트리블랙로우 그것도 주봉에서 이건 무조건 트여야 됩니다. 나쁜 신호예요. 여기도 보시면 예, 크게 세개 떨어지면서 계속 하락하죠. 그죠? 네. 예. 여기도세개 떨어지고 살짝 반등지고 폭락하지.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요거 숏 포지션 언제? 예, 네, 이때. 과매수에서 이쪽 안으로 들어올 때. 이때. 그래서 몇, 몇 주간 7월 31일 주간, 31일 주간. 이때 숏 포지션 연습해 보라고. 성공했죠? 성공했습니다. 아, 정확한 해석이죠. 음. 그다음에 더 정확한 해석은 이거죠. 자, 그러면 어 저작년 11월 달 고점 이후에, 자, A파, B파 반등, 그 다음에 뭐죠? 킬러 C.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년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시 각도 말씀을 드릴게요. 돈을 풀어서 금리를 낮춰서 올렸어요. 팬데믹 때. 다시 그대로 각도로 내려왔습니다. 반등도 무지하게 세게 나왔고요. 그 각도대로 그대로 내려옵니다. 어디까지 대충 한 7천에서 5 0사 4천 사이 이 각도가 맞을 것이다 급하게 내려올 것이고요 내년까지 본격적으로 무식한 폭락이 진행이 될 것이다 자 킬러 씨는못 말려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C 파는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무시무시하게 내려가요. 잘좀 보시고, 어, 그래서 대공항 역사를 보면 이 킬러 시때 거의 다 사망, 사망으로 간다. 그 다음에 자 반도체 지수도 본격적인 추세를 잡고 내려가죠.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네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 51선 붕괴됐고요 자, 요거 보시죠. 네, 실제 반도체 지수 내려가고 있고, 자그 다음에 얘도 몇 프로, 네, 11프로. 12%이 어, 정도 내려오고 있죠. 네, 조만간 네, 대세 하락으로, 마이너스 20% 진입하면 뭐다? 대세 하락이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네, 엄청난 폭락이 있죠. 10% 넘게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네, 잘 보시고요. 그래서 다칸버블, 데자오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자, 이번 폭락은, 네, 누구에 의해서, 반도체에 의해서 실, 어, 진행이 될 것이다.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삼성전자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자, S&P 500 마찬가지죠. 51선 이탈하면서 엄청난 거래량 증가하면서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도 만만치 않고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다우지수 똑같죠? 예. 똑같이 지금 붕괴되면서 내려오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강세장이라는 둥 주식을 사라는 둥 그런 개소리들은. 예. 여러분들이 절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예. 네. 지금 주식할 때가 아니라, 빤스런 할 때요. 도망칠 때입니다. 예, 네. 모든 지표가 가리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특히 나스닥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지표들 잘 보시면서, 어, 제가 보이는 대장주, 애플 보시고, 주식 상황, 요거, 대형주라든가, 그다음에 단기지표 극대공포로 갈때 어떤 모습으로 증시가 나타날지 장기지표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에 지금 대공황과 금융위기가 오고 있는데 그런 판단은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영국 잘 보시고요. 중국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될 때는 차분하게 공부하시면서 지켜보시고 자 투자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권유하거나. 아니면 뭔가 강세의 의미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개구라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시기를 저는 비로하지 어, 않고요. 각자 투자는 책임지고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좋아요, 구독, 구독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